이 책들은 보셨죠? 유엔 미래 보고서 가장 최근에 나온 게 2045, 2015년 1월달에 나왔고 매년 1년마다 나옵니다. 유엔 미래 보고서라는 해가지고 1년마다 나오는데 그동안에 나왔던 미래 보고서들입니다. 그리고 이 책 말고도 뭐 미래직 보고서 2013년도에 발행한 게 미래는 어떻게 변하는가, 또 미래 뉴스, 또 넥스트 잡, 이건 2006년에 발간됐고, 또 미래직 방법 2010년에 발간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메이커의 시대라는 책이 한국 국제신문사를 통해서 책이 요 두 권이 다 나왔습니다. 과연 미래 직업이 뭐냐? 지금 직업은 사라지고 미래 직업은 뜬다는데, 새로운 미래 직업이 크게 등장을 한다는데 그게 뭔가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기 책에 실려 있습니다. 이 책은 2월 2일 날 국회에서 국회의원 회관에서 오후에, 이제 제가 매일 공지를 안 했는데 2월 2일 날 국회의원 회관에서 이 책에 30 섹터가 39개예요, 분야가. 대한민국 미래 보고서가 대표 저자가 진대재 전 삼성전자 회장, 초대 정통부 장관 했던 진대재 회장이 대표 저자고, 손정 박사님도 여기 글을 쓰셨고 저도 썼고 해가지고 박용수 대표님도 썼고 해가지고 대표적인 그 중에서 시간 되고 대표 되시는 분 한 10분이 각자 발표를 합니다. 국회의원회관 해서 오늘 제가 포럼 자세하게 알릴 테니까 그날 많은 회원들이 그 참석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0년 전부터 이 땅 대한민국의 미래학, 미래지 아무도 모를 때 그걸 혼자 여성이 혼자 몸으로 30년간 이 대한민국의 미래학과 미래직을 보고 해오셨습니다. 지금 유엔 미래포럼 대표시고 또 세계 미래회의 또 등등 해가지고 국제기구가 미래직 국제기구가 한 뭐 많지만 그 중 20여 개의 한국 대표를 역임하고 계시고 또 한국 수양부모협회 회장도 하시고 또 제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다시피 저서가 상당히 많아요. 아시죠? 매 해마다 연말에 미래 유엔 미래 보고서 시리즈 나오는 거 그것도 있고 또 메이커의 시대 또 지난 8월 달에 에너지 혁명이라고 그래도 스탠퍼드의 토니 세버가 쓴 에너지의 미래 그 책도 번역해서 나오죠 발간됐고 그 책 아무리 지나서도 그 책을 충분히 볼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작년 재작년 10년 전에 나오고 15년 전까지 나왔지만은 그 책이 미래에 궁금하고 미래를 연구하고 싶고 사업, 내 사업에 도움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꼭 그 책을, 관심 있는 책을 찾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박유 대표를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아, 네, 이렇게 많이 모여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미래를 한 지 34년 되었고요. 지금 현재는 이화여대 디자인대학원의 미래예측 이화여대는 주로 화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이화여대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와서 강의를 들을 수가 있어요. 저녁에 해요. 2시간 화요일. 학교에서는 11년째 하고 있고요.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교. 올해는 수요일날 강의를 하고 세미나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구사이버대학교에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서 미래회의도 하고 우리 박경식 원장님이 초대, 그래서 제 대구 사이버대학교에 그 제가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호응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미래에는 여러분들이 예측하는 방법도 있고 반드시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미래에 대해서 일컹저컹 누가 이야기를 하면 네가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35년간 미래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그런 결론이 어떻게 나왔느냐, 네가 어떻게 알았냐 물어봐요. 제가 영국 정부 20년, 호주 정부 10년 미래 보고서를 써서 가지고 올라가면 맨 끝에 올라가면 수상, 그죠? 총리, 영국 총리가 보고 이런 결론이 어떻게 나왔느냐,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반드시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게 아니고 보고서로서 나와야 되고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근거 없이 혼자 자기 혼자 예측해서 말하는 것은 아주 죄악이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해요. 아무튼 인간의 역사는 5,000년이다. 주로 이렇게 얘기하고 40초에
우리가 왔더니 이렇다. 그리고 미국의 400년의 역사, 동부에서 서부로 서부로 많은 사람들이 옮겨가서 이렇게 미국이 발전했어요. 한눈에 보면 정말 빠른 시일 내에 순식간에 변했다. 땅값으로 봤더니 이런 모양이더라. 이런 거죠. 그리고 저희는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 미래는 변한다. 는 사실만 변치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지금 5억 5천 년이 됐는데 5억 년 전에 있을 때 지금까지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국가마저도 소멸한다. 그러므로 당연히 회사, 기업은 소멸하죠. 100년 동안 100대 기업으로 살아남아 있는 기업은 GE, 제너럴 일렉트릭 하나밖에 없다. 제가 영국 정부를 보면 1620년에서 1956년에 영국 정부 끝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국 정부는 엄청나게 파워풀한 나라인데 요즘에 영국이 어디가 있는지 몰라요. 제가 영국에 들어갔을 82년도 그때만 해도 그래도 영국이 뭐 폭풍을 잡았는데 요즘에는 뭐 기침하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앞으로 큰 변화들을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고 큰 변화는 농경 시대는 누가 권력을 가졌냐면 종교가 산업 시대에는 네이션 스테이트라고 국가가 힘을 가졌어요. 근데 국가의 역사는 367년 됐어요. 국가는 367년 됐고요. 의회라는 게 있어요. 국회, 의회는 근대 의회는 310년의 역사를 가졌고요. 그 중에 삼권 분립은 뭐 240년의 역사를 가지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렇지만 저희가 예측하는 거는 그래서 항상 유한하다. 모든 것은 이제 변하고 제가 이제 올 1월 말 정도에 되면 유엔 미래 보고서 2050이 나옵니다. 2050. 지금까지 12년째 유엔 미래 보고서를 쓰고 있고요. 매년 쓰고 있고 매년 업데이트 1년 전 거 보면 내가 봐도 무서워요. 우리 매번 업데이트를 하니까 엉터리다. 제가 창피하죠. 그래서 업데이트를 내는 겁니다. 거기에 올해의 최대 이슈는 국가의 미래입니다. 저희는 국가가 사라진다라고 봐요. 사라진다는 게 완전히 없어져가지고 뭐 그런 게 아니라 힘이 빠진다 이런 거죠. 종교가 그 옛날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가 그죠? 장르다를 태워 죽였어요. 종교가 마녀 사냥해가지고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던 종교가 로마가 그죠? 망해가지고 바티칸으로 조그맣게 남아있다 지금 보시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산업시대에 그 국가 파워풀한 국가가 힘이 빠지면서 정부화 시대에는 가장 힘이 있는 게 코퍼레이션 기업입니다. 코퍼레이션 그리고 마지막 지금 현재 우리는 후기 정부화 시대라고 하고 2015년부터 우리는 여러 사람이 여러 이야기를 해요. 제롬 글렌은 제가 지금 18개 뭐 거의 한 20개 되지만 18개 한국 대표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개가 유엔 미래 포럼이에요. 뭐 OECD 미래 포럼, 월스트리트 소사이티 많습니다. 이제는 의식 기술 시대가 온다. 컨시언스 테크놀로지가 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뭐 기후변화의 시대가 온다. 메이커의 시대가 온다. 토마스 브레이는 메이커의 시대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러 사람들이 다양하게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종교에서 국가로 갔다가 권력이 기업으로 갔다가 개개인이 똑똑한 시대가 온다라고 합니다. 개개인이 그죠? 이제 정부는 힘이 빠져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예측을 합니다. 2030년이 되면 미국 정부가 급격하게 준다. 굉장히 아주 인원도 줄고 힘도 준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중세기에는 5%의 성직자와 95%의 농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상공이 없었어요. 응? 상업, 공업 이런 게 없었습니다. 물물교환이 있어요. 그죠? 그러다가 1900년도는 농업 인구가 미국에서 50%였어요. 50%. 그런데 어느 날 트랙트가 나옵니다. 트랙트. 트랙트가 나와가지고 농민이 급격하게 줄어서 1945년이 되면 45년 10%, 65년, 현재는 2%? 자, 어제 나온 보고서에 보면, 요거는 며칠 전에 쓴 거니까 내가 2%라고 났는데, 어제. 이런 정도로,
이 농민의 인구가 확 줄어들죠. 이런 걸 기술 실업이라고 하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농민들이 다 굶어서 굶느냐 하면 트랙터 공장에 가서 그죠. 그 다음에는 뭐 자동차 공장으로 점점 이렇게 사람들이 이동을 해요. 그런데 자동차를 1913년에 사람들이 뉴욕의 피스에븐의 자동차가 그렇습니다. 1900년에 아주 딱 한 대의 자동차가 지나가다가 13년 만에 소포크 자동차로 나갔어요. 자동차는 기름이 필요해요. 자, 기름이 필요해서 미국은 돌아다니면서 유전을 확보하기 시작했어요. 유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 유전 주변에 군사력이 있어야 되고 막 날아다니면서 폭격해야 되고 모든 전쟁은 아시다시피 골프전 유전을 폭격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유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증강하기 위해 천여 개의 미군 기지가 있다가 2030년에 저희는 이제 석유의 소멸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에너지 혁명 2030 석유 소멸, 석유뿐만 아니라 석유 석탄 가스, 바이오 연료까지 한때 저희는 뭐 바이오 연료가 그래도 살아남을 것이 있는데 이제 바이오 연료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단지 남아있는 건 풍력, 조그만 풍력과 엄청난 솔라가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되면 유전을 확보할 필요가 없으니까 정부가 거의 10분의 1로 줄어들 것이다. 정부의 파워가 줄어들 것이다. 이런 예측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방법론을 보면 버전 3.0을 저희가 이거는 밀레니엄 프로젝트 UN 미래 포럼에서 3.0을 했어요. 1.0, 2.0, 3.0 한 개의 방법론 environmental scanning, 환경 스캐닝만 150페이지니까 40개가 되면 몇 페이지가 되겠어요. 그래서 CD로 밖에 못 나옵니다. CD가 1.0, 2.0, 3.0 이런 버전이 나오고 3.0이 2009년 4월 달에 저희가 만들었고요. 여기에 보면 거의 80%가 방법론의 80%가 밀레니엄 프로젝트 UN 미래 포럼의 이사 전문진들이 썼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델파이 기법, 리얼타임 델파이 기법은 델파이 메소드는 탭 고든이라는 사람이 1953년에 미국의 랜드 코퍼레이션은 국방연구원 같은 거예요. 거기서 1953년에 쓴 걸 여러분들이 뭐 논문 쓸 때 설문 쓰는 거에 델파이 기법이에요. 그죠? 그리고 시나리오 기법은 1956년에 허먼 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허먼 칸이라는 사람이. 그걸 지금 여러분이 시나리오 기법 이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로드맵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 새로 나온 것들도 있고요. 소피는 UN 미래 포럼에 피터 임이라고 그 사람이 만들었고 여기 보면 퓨처 스필 1971년에 제롬 루벤이 만들었고 써가지고 퓨처 스필 같은 경우에는 논문, 박사학위 논문만 거의 300 명이 퓨처 스필에 대해서 연구를 설명했었어요. 그런 정도로 미래 예측도 방법론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정확한 미래는 인간은 변화의 저항이에요. 인간이 변화를 시작했다고 웃기는 말이에요. 절대로 믿지 마세요. 인간은 될 수 있으면 그대로 살고 싶어요. 변화에 저항합니다. 그렇지만 기술이 나와가지고 지금 우리 핸드폰, 스마트폰이 나와가지고 세상을 많이 바꿨어요. 그래서 기술 변화가 기본입니다. 사이언스지, 네이처지, 무슨지, 저널지 한 200여 개를 우리가 서치 검색을 해요. 그래서 그게 몇월 며칠 날 15년 동안 30년 연구에서 드디어 이 학계에서 인정해줬어요. 그래서 사이언스지에 게재되었어요. 그 날짜를 외워야 돼요, 여러분은. 자, 변화가 어떻게 됐어? 네가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수상이 물어보면 저희는 이 기술이 사이언스지에 몇월 며칠 날 몇 년도에 게재가 되어서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그 기술이 나와서 변했어요. 특허가 나왔어요. 정부 정책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이 개발 시점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어떻게 알았어? 하면 이거부터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방법론. 방법론을 세 가지 정도는 우리가 씁니다. 보고서에 한 개 한 가지 가지고 하지 않아요. 주로 기본적으로 쓰는 게 환경 스캐닝하고 그죠? 퓨처 스윙하고 일파이 소피라든가
또 크로스 임팩트 아날리시스 여러 가지 해서 한 서너 가지를 써서 사용을 해야, 그리고 그 보고서에는 이러한 방법론을 써서 예측한 겁니다 라고 써놓지 않으면 인정을 안 해줘요. 노무현 시절에 우리가 비전 2030에서 미래 예측했다 라고 발표했어요. 전 세계에 미래 학계에서 외국에서 딱 들여다보니 방법론도 없고요. 이게 또 방법론에는 또 만약에 델파이가 있으면 누가 누가 참석했는지 이론까지 다 들어가야 돼요. 이런 것들이 전혀 없더라. 이게 뻥이다 라고 인정 안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연구한 거라야 인정이 된다. 무슨 말이냐면 미국 사람들만 예측한 거는 100% 틀려요. 인도 카레, 인도 사람 1등하죠. 김치, 한국 사람 1등해요. 다 글로벌 네트워크. 한국 사람만 모여가지고 예측한 거는 100% 틀립니다. 인정을 안 해줘요. 자, 그게 문제거든요. 글로벌 네트워크. 그래서 제가 글로벌 네트워크 18개에 참석을 해서 한국하고 아시아 등등 아시아에 관련되어 있는 자료를 제가 집어넣고 미래를 예측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2015년부터 세상이 바뀌었어요. 저도 골치 아파요. 2015년부터는 그거 너희들 인간들끼리만 예측한 거야? 100% 틀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누구한테 물어봐요? IBM 왓슨 슈퍼컴퓨터에다가 물어봐요. 저희가 지금 이제 유엔 미래 포럼에서는 IBM 왓슨 슈퍼컴퓨터에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시스템을 올해 8월, 9월 이때쯤 이제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인간들끼리 예측, 제 인간, 저는 인간이거든요. 3기가밖에 안 돼요. 제 머리 3기가. 그런데 IBM 왓슨 슈퍼컴퓨터는 1초에 1기가 이상을 받아요. 근데 지금 몇 기가를 받으라겠어요. 근데 IBM 왓슨 슈퍼컴퓨터 한 대만 쓰겠어요. 수천 대를 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인간들끼리 예측한 거는 틀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정확도를 기하려고 많은 노력을 한다라는 거죠. 저희가. 그래서 미래 예측은 이런 방법론을 반드시 알아야지만 된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자료도 좀 갖다 놨어요. 메이크 시대 유엔 미래 보고서. 그리고 한 사람이다. 나노 박사는 나노만 크게 부풀리고 바이오 박사는 바이오만 크게 부풀리고 해서 왜곡되는데, 저희는 유엔 밀레니엄 프로젝트에 유엔 미래 보고를 쓸 때 많은 사람들이 1년 내내 디베이트를 합니다. 그리고 멤버 3,500명이 쓰는 책이다. 사실 뭐 3,500명이 다 쓰진 않지만 저희는 하루 종일 멤버십이 돌아가고요. 채팅을 합니다. 계속해서 채팅을 하고 전 세계에서 한 1억 개가 나온다고 합니다. 하루에 나오는 새로운 신기술이. 그거를 5년 전만 해도 한 5천여 개가 저한테 날아왔어요. 5천여 개만 돌려보면은 그 글로벌 테크캐스 글로벌부터 시작해서 제가 들어가지고 있는 이런 팀에서 막 돌려서 보내요. 지금은 하루에 거의 만 개가 옵니다. 저한테 날라오는. 만 개 다 못 읽어요. 아유, 뭐 한 천 개 정도는 내가 읽어보는 것 같아요. 매일. 매일 천 개를 읽어보고, 그 중에서, 아이고, 패션 지나갑니다. 지나면, 뭐, 푸드 섹션 지나가고요. 막, 애그리컬처 지나가도, 뭐, 정신 음식이죠. 읽어보고, 그 중에서, 한 20개, 30개는 저희가 뽑아서, 인데일을 해서 여러분이 미래학자가 되려면, 인데일이라도 봐야지. 하루에 20개는 새로운 기술을 봐야지. 미래학자지. 그냥 한 달에 한 개 보는가. 새로운 기술. 신문에 나온 기술은 저희는 미래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신문에 나올 때쯤 되면 그거는 거의 한 15년, 20년 된 기술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하이퍼 사이클 뭐부터 시작해서 이거는 가트너의 하이퍼 사이클이고, 2015년에 나온 것들을 보면은 이미 IoT가 정점에 있다가 내려가고, 머신러닝의 웨어러블 막 내려가고, 자, 클라우드는 뭐 거의 끝났고요. 여기에 컨슈머 3D 프린팅, 이게 무슨 거냐 하면 이렇게 쭉 올라가서 피크를 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디스 일루전먼트에서 여기서 다 망해요. 많은 것들이 망해요.
그리고 한 7, 80%가 그냥 접어요, 여기서. 저 회사가 접을 수도 있고, 기업 하나가 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망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올해 2015년에 가장 놀라운 것은 작년에 여기에 2014년 미안합니다. 빅데이터가 여기 있었어요. 여기 쯤에 있었어요. 빅데이터가 완전히 날아갔습니다. 여기 보면 2015년 거죠. 여기 빅데이터가 여기 있다가 빅데이터 was here 해놓고 2014년 빅데이터 이야기하는 놈, 클라우드 이야기하는 놈, 플랫폼 이야기, 플랫폼 아직까지 안전하진 않지만 그렇지만 사기꾼이다. 피터 틸이 이야기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피터 틸을 초청을 해가지고 한국에 피터 틸 알죠? 페이퍼를 만든 사람. 왜냐하면 돈 안 된다. 빅데이터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뭐 빅데이터 가지고 뭐 엄청나게 우리나라에서 정말 왜곡시키고 있는데 그건 빅데이터 전문가 연구하는 분들이 잘 벌 먹어야 되니까 제 생각에 항상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여기 보시면 빅데이터, 이게 2014년 거예요. 빅데이터가 여기 있다가 완전히 빠져버려서 없어졌어요. 날아갔어요. 클라우드 여기 있다가, 그죠? 날아갔고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미래를 다양하게 예측합니다. 그렇게 해서 3D 프린터 같은 경우에 2014년만 해도 바이오 프린트는 5년 남았고, 컨슈머 3D 프린팅이 거의 공짜 무료화가 되어서, 그죠? 급격하게 내려오고 있고, 남아있는 것들은 생산에 들어가요. 3D 스캐너, 그 다음에 요거는 제조용 3D 프린터 이런 것들이 여기에 나와서 생산해서 피크까지 올라가지만 이게 살아남아있는 기술들, 돈이 되는 기술이다. 이런 식으로 저희는 예측을 하고 12, 13, 14, 15 이렇게 예측을 이렇게 보면 아무튼 예측을 이렇게 보면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가드너스 하이프사이클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가장 큰 거는 부자들 얘기에 좋은 것은 쉐어링 이코노미가 앞으로 뭐 거의 한 20년간 공유경제 이게 개념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내가 이 물건 만들었어. 이 물건 한 개 가지고 각기 격투로 이거 사줘요. 이거 사주세요. 이거 사세요. 홈쇼핑 안 돼요. 어디만 되느냐 하면 플랫폼. 알리바바 플랫폼에서 하루에 18조 원 팔았어요. 이런 방법으로 다 가요, 이제. 그래서 플랫폼 사업으로, 이거를 에어비앤비라고 합니다. 공유 경제의 명사를 에어비앤비라고 해요. 에어비앤비 of transportation 하면 구글. 자, 플랫폼을 만들어, 멍석을 깔아놓고 플랫폼을 만들어놓고 운전하고 싶은 건 다 붙어 했더니 한국에서 3천만 명이 여기 다 우버에 들어가서 등록했어요. 자, 우버 탈령 다 붙어 해서 지금 현재 20% 붙는 거예요, 우버. 우버는 지금 현재 18개월, 20년, 20개월 정도 지났어요, 그죠? 20개월 정도, 뭐, 이제 3년째 되는데, 물론 뭐 탄생한 건 한 6년 정도 됐고요. 얘가 이미 GM, 제너럴 모터스를 제쳤고 당연하게 현대 자동차 삼켰습니다. 현대 자동차보다 매출이 늘어났어요. 에어비앤비는 에어비앤비 오브 스페이스입니다. 에어비앤비 플랫폼 만들어 놓고 자 노는 방 다 올려, 헛간도 올려, 뭐도 올려, 다 올려, 호텔 올려. 천년의 역사를 가진 힐튼 호텔보다 커졌어요. 자 돈은요, 에어비앤비 오브 머니 하면은 랜딩 클럽입니다. 돈을 빌려줘요, 은행. 이게 체이스 맨하탄보다 커졌어요. 4년 후가 되면 우버는 전 세계 모든 자동차 회사의 매출액보다 커진다. 에어비앤비 전 세계 모든 호텔 매출액보다 커진다. 은행을 뭐 수십에 삼킬 것이다. 이베이, 아마존 급여 굿즈입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큰 산업이 에어비앤비 솔라예요. 솔라. 아직까지 솔라는 없어요. 없는 게 뭐가 있는지, 그죠? 잘 보고 그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결국은, 공유경제 2025년 되면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을 빌릴 것이다. 이렇게 제가 예측을 합니다. 저희 친척도 저는 이제 외국인과 결혼해서 저희 시어머니는 독일 여자, 시아버지 노르웨이인데 북부 쪽에 아직도 친척들이 많이 있어요. 미국으로 다 이사를 오긴 왔지만 그 중에 한 아이가 어머니가 집을 상속해 준다니까 도망가서 행방불명이 됐어요.
자, 이제 북부 유럽에서는 집을 상속해진다 하면 부모하고 원수지간이 되고요. Mom, that's a curse. 저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주, 저주. 왜냐하면 집값이죠. 인구가 감소하니까, 인구가 감소하니까 집값이 3분의 1 가격에다가 2분의 1에다가 3분의 1에다가 지금은 9분의 1 가격으로 떨어지면서 정부가 사줘야 되는데 정부가 사줄 돈이 없어요. 젊은 아이들은 전부 이런 같은 데는 젊은 아이들은 프랑크푸르트니 뭐 전부 다른 데 가고 낮에 가보면 전부 여인들만 돌아다닙니다. 북부 유럽이 정말 골치 아파요. 골치 아파요. 워낙에 거기는 이제 불을 많이 축적해놨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집을 빌리지 집을 사지 않는다. 그래서 방도 빌리고 그죠? 롯모어도 빌리고 자전거도 하루에 18불 트럭은 시간당 9불 주고 다 빌리는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 앞으로 그게 바로 공유경제고 에어비앤비 호텔도 빌리고 자동차도 빌리고 우버 빌려서 타고 그렇게 갈 것이다. 제조업 그죠? 제조업은 놀랍게 자 MIT 글래스랩에서 8월 20일 날 사이언스지 네이처지 양쪽에 다 실렸어요. 여기에서 어떻게 지금 현재 보면 요 3D 프린터 헤드가 1900도 C가 아니고 페르나이트지만 그죠? 1000도씨가 넘는 프린트가 유리를 프린트합니다. 자, 유리 프린트하면 메탈 금방 프린트해요. 그래서 집에서 각자 물건을 3D 프린트로 프린트해서 쓰는 시대가 온다. 저희는 2016년이 자 이제 제조업이 정말 우리에게 하는 이런 대만 기술들 요거는 지금 이제 1월 5일에 나온 기술입니다. 1월 5일자에 사이언스지에 나온 건데 자 보시면 이게 지금 세라믹스예요. 세라믹스. 이 세라믹을 3D로 프린트를 했어요. 그래서 이 세라믹을 자르려고 그죠? 2500도 페르나이트로 자르려고 노력을 안 잘려요. 자, 이게 3D 프린터의 미력입니다. 이제 이미 3D 프린터가 이런 정도로 그죠? 프린트를 해서 이렇게 강한 3D 프린터가 나왔어요. 3D 프린터 뭐 DDLG가 이런 시기가 되어서 이렇게 이런 것도 나왔고 이게 얼마나 튼튼한 건지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영광도 안에서 빨갛게 달려있지만은 형체가 그대로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HRL 레버러토리에서 사이언스지에 등록해서 게재가 된 날짜예요. 자, 그럼 앞으로 계속 왜 죽어요? 이렇게 하면 HRL 레버러토리나 MIT, 그죠? 글래스랩이나 엄청난 거 집에서 그냥 프린트해요. 포항제철랩 아니면 저기 가서 용광로 공장에 들어가서 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세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라고 하는 거죠. 3월 20일까지지만 리퀴드 레진이 수지입니다. 수지. 레이저 라이트하고 악시즌, 그죠? 해서 쉽 에펠탑을 프린트를 해요. 이거를 공장에서 만들려고 해보세요. 끌러 끌고요. 매트 뭐로, 뭐 어떻게 할 건데.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들을, 그죠? 3D로 100배로 빨리 3D로 프린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실속도예요, 실속도. 카본 3, 카본 3D라고 실속도가 이렇게 3D로 프린트를 시켰네요. 이거 이미 3D 프린터 기계도 작년에 큰 회사들은 다 샀어요. 누가 구글이 다 샀고 해서. 그래서 구글이 산 겁니다. 3D 카본. 그것이 바로 이 카본 3D 프린터 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레이저를 쏴요. 그리고 여기다 산소를 뿌리고 여기를 통과하면서 이게 굳어버려요. 굳어서 이렇게 시 카본 3D는 물건을 이렇게 프린트한다. 3D 프린터는 제가 한국에 최초로 제가 3D 프린터 89년 정도로 그랬더니 3D 프린터를 보여줬어요. 노즐이 한 개 있을 거 그죠? 깡통에 플라스틱이 뭐 우글우글 녹아 있는 거 내가 만져보니까 물렁해요. 그게 플럭을 꽂으니까 30분 녹아요. 냄새가 나서 밖에 가 있다가 노즐이 그죠? 구멍에 한 개가 뚫려가지고 붓 같은 게 달려있어요. 붓이. 거기 플라스틱 넣어가지고 쪼르륵 그죠 물이 흘러내려서 씩씩씩씩 아유 저게 그 3D 프린터라고 했습니다. 그게 앞으로 제조업을 삼킬 것이다. 아 뻥치시고 있네 이랬어요. 저도 못 믿었지만 그때 제가 3D 프린터 이야기를 하고 3차원 인쇄기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했더니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아무튼 30년 됐고요. 올해는 31년째입니다. 이제 31년째가 되면서 많이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당신이 옛날에 20몇 년 전에 3D 뭐 인쇄를 한다는 게 뻔인 줄 알았더니 그게 요즘에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라고 제가 그런 인사를 많이 받아요. 근데 휴렛 패커드가 요만하게 나와요. 이 휴렛 패커드는 잘 보시면 이 사람이 바이스 프레지던트, 휴렛 패커드의 바이스 프레지던트가 요만한 거를 설명을 해요. 언제 설명하느냐면 2014년 11월 6일 날 기자회견을 해서 앞으로 우리가 2016년에 16년 중반에 노출이 3만 개 이제 그죠? 3D 프린트 안에 노즐이 3만 개에 3억 5천 번 왔다 갔다 해요. 사람이 3억 5천 번. 자, 끝났습니다. 그죠? 이게 저희들한테 가격을 물어봤어요. 어느 정도 하면 가격이 맞을 것인가? 미래학자들이 야, 1억 2만 원 돼야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한 6천만 원 이런 정도로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6년에 나와요. 자, 이거 같으면 그죠? 막 메탈을 막 프린트하고 플라스틱 뭐 프린트하고 이거 알로이 합금 프린트하고 여기 코일도 프린트하고 온갖 걸 다 프린트를 한꺼번에 슉슉 하면서 휙 내놔요. 자, 이거 앞으로 5,000명 집에 가라고 서너 개만 갖다 놓으면 되죠. 제조업이 바뀔 수 있다. 그거를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프린트 기계를 만드는 휴렛 패커드에서 만든다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세상이 바뀌고 Industrial Revolution 3, IR3는 이게 지금 플라스틱 컴포넌트를 이 컨덕티브 머티리얼 이게 뭐냐면 전도업성 물질이에요. 이걸 그냥 프린트하면은 PCB, 회로판을 프린트해요. 이제 회로판을 예쁘게 프린트를 하고 그러면서 운동합니다. 부엌에다가 IR3 3D 프린터 천장 한 개씩 처음 집집마다 가지고 있자. 이걸 가격을 300만원대, 200만원대, 뭐 150만원대까지 떨어뜨리자 이렇게 얘기해서 아침에 아니면 밤에 잠자기 전에 딸하고 아빠하고 내가 좋아하는 디자인은 공짜로 그죠. 오픈소스에 얼마든지 있으니까 디자인을 다운받아서 공짜로 다운받아서 P자 누르면 씩씩씩 프린트가 되어 나옵니다. 그죠? 찬장에 부엌에 각자 지꺼지가 이제 한두 개씩 프린트를 해요. 자, IR3가 요거 발표한 게 5월 6일자입니다. 이런 거를 기억을 잘 하셔야 돼, 이제. 니가 어떻게 알았어? IR3가 5월 6일에 이런 운동을 시작해서 이 가격이요? 뭐, 1억 하다가 이게 뭐 몇백만 원짜리로 다운되어서 이게 커질 거예요. 그래서 제조업이 사라질 수 있어요. 이렇게 답을 해야 니가 어떻게 알았어? 라는 답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저희는 뭐가 사라지는가? 다양한 것이 사라진다. 우선, 무역, 교역, 아웃소싱 사라진다. 인소싱의 시대가 온다. 왜 아웃소싱에서 중국까지 가서 낑낑거리면서 이거는 공짜죠, 그죠? 이거는 한번 사면 이게 뭐 월급을 달래나 밥을 달래나 우저 오줌을 누러가나 희소에 사는데 왜 중국에 있는 그 노동자들의 그 노동시간 월급을 매달 주면서 생산을 해서 낑낑 뭘로 쇼핑, 그죠? 쇼빌딩, 쇼핑, 쇼핑이 제일 먼저 사라진다. 모든 사람 중에 조선 사업이 제일 먼저 사라져 앞으로. 왜냐하면 배로 조선 3개월 걸려요, 2개월 걸려요. 아무리 줄여봤자 1개월 걸려요 배로 가면. 그런데 이제 서너 시간 만에 휙 날아가는 드론이 나왔어요. 전 세계 3시간 만에 배달하는 드론이 이미 러시아에서 개발해서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세상이 바뀌면 그죠? 제일 먼저 항구 항만에다가 사라진 게 맞습니까? 도로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자동차도 필요 없고요. 이제 지꺼지가 로컬, 글로컬 뭐 이런 이야기 하죠. 로컬라이즈가 되어서 지꺼지가 지 동네에서 지가 프린트 쓰는데 무슨 교역을 하며 뭐 배에다가 낑낑 실어가지고 저기 부산까지 낑낑 할 필요가 전혀 없어져요.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조업은요. 1930년에서 2040년 110년 만에 제조업이 거의 사라진다. 어디에서? 서구에서. 웨스트에서. 웨스트에서. 아프리카는 물론 아직까지 제조업도 없는데 그죠? 지금 생겨서 앞으로 있겠지만 저희가 이렇게 도표를 만들어서 2040년이 되니까 거의 제조업 일자리가 없어져요. 여기 보면 이미 2%의 제조업이죠. 없어집니다. 제조업을 바꾸는 것들은 다양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AI 로봇.
거죠. AI로 가져다가 여기 보면 있어요. 여기 제조를 바꾸는 것으로 보면 3D 프린터에다가 로봇에다가 오토메이션, 자동화 기계와 등등으로 이것을 예를 들면 그죠. 로봇이 이렇게 손쉽게 착착착착 만들어서 파티를 그죠. 패킹을 시킵니다. 뭐 가장 우리가 컴퓨터 전화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데이터 센터에 800억, 900억 하는 게 공짜가 되는 거죠. IT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IT는 딱 10대가 해야 됩니다. 10대. 반짝반짝 눈이 그죠. 따라야지 20대 너무 늦어요. 여러분 IT 하면은 늦어요. 왜냐하면 하루에도 3번, 4번 바뀌어요. IT는 제품이죠. 이렇게 바뀌어서 결국은 컴퓨터로 와서 우리가 노트북으로 와서 핸드폰까지 와서 이제 뭐까지 왔어요? iWatch까지 왔어요. 그죠? iWatch, iWatch. 뭐, 대강 iWatch도 지금 기어 안 차고 있어요. 귀찮아서 보니까 기어는 뭐, 어플이 많이 없는데, iWatch는 어플이 무슨 정도 20만 개 어플이 있다라고 해요. 사실 20만 개가 다 우리가 뭐 쓰는 건 아니지만 수많은 어플이 iWatch에는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도 좀, 꽤 많이 팔린 건데요. 저 화면이 넓어가지고. 자, 멀리에서 서울 데이터 센터에서 책상 앞까지 왔어요. 노트북, 랩탑, 그죠? 무릎까지 왔다가 눈까지 왔어요. 안경, 그죠? 이게 구글 글래스입니다. 그죠? 구글 글래스. 3시간에 한 번씩 충전해줘야 돼요. 제가 2014년 9월 달에 쓴 거 3시간에 한 번. 아직까지 완벽하지 않아서 나오지 않았어요.